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여워한다. 피부 건조증. 노인들이 아이고 등허리가 너무 가려워요. 다리가 간지러워요. 피부가 가렵다고 해서 피부과에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희 아빠도 이게 피부가 간지럽다고 많이 긁으셨어요. 근데 목욕하고 나서는 로션은 안 발라요. 바르는 게 싫다고 하세요. 여러분, 피부 건조증은요, 보습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요, 너무 뜨겁거나 차갑게 하면 피부가 더 간지러워요. 그래서 약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비누칠을 맨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샤워하고 나서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물기는 막 수건으로 다 벅벅 문지르지 말고요. 톡톡톡톡 두드리고 로션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뭐 오일도 괜찮겠습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 걸렸어. 어디로 가야 돼요?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피부계 질환이에요. 대상포진은요, 중요한 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일단 어떻게 대상포진을 알게 되냐면요.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아프다 막 이 타는 듯하게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대상포진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항염증제, 바이러스제, 진통제 등을 사용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평소에 충분히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지 무리하거나 과로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이 발병돼요. 가렵다고 하면은요, 그 피부과에서요, 좀 시원한 냉찜질 하세요. 또는 그 핑크빛,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거나 또 주거든요. 그렇게 발라서 그 부위에 치료를 하게 되겠어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저 어릴 때 수두 한번 앓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이 뭐 과거에나 노인이나 나타난다고 했지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결감이라고 하는데요.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런 통증이 수반된다. 수포가 피부의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보통요, 여자분들요, 이 브레이저 라인 있죠? 이쪽으로 띠 모양으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양쪽으로 쌍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뭔가 수포가 생겼다 하면은 대상포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이 이마 쪽에 오는 분도 있고요. 뭐 부위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 등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안 좋다면 빨리 피부과 가가지고 대상포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허리 아프다고 허리 치료만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조금 후유증이 클 수가 있어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결감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이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한다? 대상포진이에요. 피부계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가셔야 됩니다. 옴 찐득이에요. 요즘에 옴이 있으려나 싶은데 요양원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찐득이가 피부 표면에서 굴을 뚫어가지고서는 서식을 하는 피부병입니다.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더울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밤에 간지럽다고 합니다. 물집이 생기거나 고름이 생겨요. 옴 있는 대상자와 접촉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접촉만 해도 치료해야 돼요. 나 증상 없는데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해야 되고요. 내가 접촉했어. 우리 가족까지 다 치료해야 됩니다. 정말 좀 그렇죠? 옴 하면은요,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옴 환자가 썼던 뭐 내의류, 침구류 이런 거는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3일 정도 있다가 쓰는 거예요. 왜? 옴이 이 떨어져 나오고 나서도 3일이나 있다가 죽는데요. 세탁이 어려운 것은요, 고온의 열 다리미로 지지거나 3일 동안 햇볕에 널어 놓으래요. 머리니 벌레죠? 머리에 벌레가 살아요. 과거에는 머리니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또 위생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머리니가 번식하기도 합니다. 피부가 변색된다. 딱딱하게 된다. 이 침구류를 빠를 때는요. 100도씨로 하면은 뭐 더 좋겠지만은 55도 이상에서 5분 동안 노출하면 사멸된다. 한 담궈놓으면 된다 이 얘기죠.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머리니를 치료합니다.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가 있나 봐요. 그걸로 머리를 감으면 된다. 더 좋은 거는요. 사실 이거는 약간 민간 요법인데 파마하잖아요. 파마약이 좀 독하잖아요. 머리니가 죽습니다. 감각기계 질환,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이 있습니다. 감각기계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감각기계예요. 시각, 일단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황화 현상으로 파남보,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대요. 눈부심은요, 증가하고요.
반사는, 각막의 반사는 저하됩니다. 눈물량은요? 감소돼요. 그래서 건조하고 뻑뻑하죠. 결막은 얇아지는 거예요. 결막은 얇아진다. 동공 지름은요? 축소돼요. 동공의 지름이 축소되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다 국가고시 키워드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조명이 밝은 게 좋아요. 왜? 동공 지름이 축소돼서 쪼그라들어서 빛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어둡단 말이죠. 밝은 게 좋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죠? 멀리 이렇게 해놓고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돼요.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 눈꺼풀은 처지죠? 지방이 없으니까 눈이 깊게 패입니다. 눈이 돌출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돌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쑥 들어간다. 녹내장 대 백내장 볼게요. 둘 중에 하나 꼭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제가 문제 낼게 맞춰보세요.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하면 뭐죠? 녹내장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하다? 백내장이죠? 여기서 각막이 혼탁하다 하면은요? 이거는 녹내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수정체가 혼탁하다, 사물이 뿌옇다 하면은 백내장으로 가시고요. 통증이 있다, 안압이 있다 하면은 녹내장인데 뿌연 것 중에서도 각막이 뿌예하면 요거는 녹내장입니다. 녹각 이렇게 기억할게요. 각막이 뿌예하면 녹내장이고 나머지 뿌연 것은 다 백내장입니다. 문제 맞춰보세요.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면서 안구의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뭐예요? 녹내장이죠? 오른쪽 눈에 녹내장 있는 대상자,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기출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녹내장 있는 사람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은 피하래요. 왜? 우리 무거운 거 들으려면 고개 숙이고 힘주죠?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녹내장에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문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뿌옇다 하니까 백내장이죠. 밤과 밝은 눈빛에서의 눈부심. 밤과 밝은 비읍이죠? 백내장 비읍, 백내장으로 가세요.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남자가 더 흔해요. 남성이 흔하다. 노화에 따른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이 감소한다. 귓바퀴는 커져요? 작아져요. 왠지 줄어들 것 같죠? 아니에요.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귓바퀴에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피부의 탄력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귓바퀴 자체는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사실 좀 귀가 조금 크고 늘어지신 분 많지 않나요? 부처님 귀처럼.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기억하세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이것과 비교하셔야겠죠? 이관이 내측으로 안쪽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하지만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노인성 난청 질환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면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입모양을 그 사람이 봐야지 그나마 알아들어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뇌 분비계 질환,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율은 감소하고요. 공복시의 혈당은 올라가죠. 상승합니다. 포도당의 대사 능력은 감소한다. 대사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건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대사인데요.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이 감소됐어요. 그럼 당이 몸 밖으로 잘 분해되지 않으니까 당이 올라가겠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고요. 인슐린의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게 감소하니까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슐린은 먹는 약으로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주사로 맞아야 되겠죠? 위장에서 파괴됨으로 반드시 주사로 놓는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는 것은요, 기초 대사율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청소년들 기초 대사가 막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나이 먹고는 오히려 예전보다 조금 먹었는데도 살이 찝니다. 기초 대사율이 감소됐기 때문이에요.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뇌분비계 질환이 있을 때는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인민감, 요거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약물에 대한 반응도 민감해집니다. 노인들은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약을 더 조금 먹어야 되거든요. 약에 민감해지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약물 중독에는 더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민감 마다 뭐 하나 더 배웠잖아요. 노인의 피부는 얇고 지방이 없고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진다. 추위와 더위에 더 민감하다는 거. 피부 건조증. 노인들이 아이고 등허리가 너무 가려워요. 다리가 간지러워요. 피부가 가렵다고 해서 피부과에 오시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저희 아빠도 이게 피부가 간지럽다고 많이 긁으셨어요. 근데 목욕하고 나서는 로션은 안 발라요. 바르는 게 싫다고 하세요. 여러분, 피부 건조증은요, 보습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요, 너무 뜨겁거나 차갑게 하면 피부가 더 간지러워요. 그래서 약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비누칠을 맨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샤워하고 나서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물기는 막 수건으로 다 벅벅 문지르지 말고요. 톡톡톡톡 두드리고 로션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뭐 오일도 괜찮겠습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 걸렸어. 어디로 가야 돼요?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피부계 질환이에요. 대상포진은요, 중요한 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일단 어떻게 대상포진을 알게 되냐면요.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아프다 막 이 타는 듯하게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대상포진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항염증제, 바이러스제, 진통제 등을 사용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평소에 충분히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지 무리하거나 과로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이 발병돼요. 가렵다고 하면은요, 그 피부과에서요, 좀 시원한 냉찜질 하세요. 또는 그 핑크빛,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거나 또 주거든요. 그렇게 발라서 그 부위에 치료를 하게 되겠어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저 어릴 때 수두 한번 앓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이 뭐 과거에나 노인한 나타난다고 했지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결감이라고 하는데요.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런 통증이 수반된다. 수포가 피부의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보통요, 여자분들요, 이 브레이저 라인 있죠? 이쪽으로 띠 모양으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양쪽으로 쌍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뭔가 수포가 생겼다 하면은 대상포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이 이마 쪽에 오는 분도 있고요. 뭐 부위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 등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안 좋다면 빨리 피부과 가가지고 대상포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허리 아프다고 허리 치료만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조금 후유증이 클 수가 있어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결감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이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한다? 대상포진이에요. 피부계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가셔야 됩니다. 옴 찐득이에요. 요즘에 옴이 있으려나 싶은데 요양원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찐득이가 피부 표면에서 굴을 뚫어가지고서는 서식을 하는 피부병입니다.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더울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밤에 간지럽다고 합니다. 물집이 생기거나 고름이 생겨요. 옴 있는 대상자와 접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접촉만 해도 치료해야 돼요. 나 증상 없는데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해야 되고요. 내가 접촉했어. 우리 가족까지 다 치료해야 됩니다. 정말 좀 그렇죠? 옴 하면은요,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옴 환자가 썼던 뭐 내의류, 침구류 이런 거는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3일 정도 있다가 쓰는 거예요. 왜? 옴이 이 떨어져 나오고 나서도 3일이나 있다가 죽는데요. 세탁이 어려운 것은요, 고온의 열 다리미로 지지거나 3일 동안 햇볕에 널어 놓으래요. 머리니 벌레죠? 머리에 벌레가 살아요. 과거에는 머리니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또 위생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머리니가 번식하기도 합니다. 피부가 변색된다. 딱딱하게 된다. 이 침구류를 빠를 때는요. 100도씨로 하면은 뭐 더 좋겠지만은 55도 이상에서 5분 동안 노출하면 사멸된다. 한 담궈 놓으면 된다. 이 얘기죠.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머리니를 치료합니다.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가 있나 봐요. 그걸로 머리를 감으면 된다. 더 좋은 거는요. 사실 이거는 약간 민간요법인데 파마 하잖아요. 파마약이 좀 독하잖아요. 머리니가 죽습니다. 감각기계 질환,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이 있습니다. 감각기계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감각기계예요. 시각, 일단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황화 현상으로 파남보,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대요. 눈부심은요, 증가하고요. 반사는, 각막의 반사는 저하됩니다. 눈물량은요, 감소돼요. 그래서 건조하고 뻑뻑하죠. 결막은 얇아지는 거예요. 결막은 얇아진다. 동공 지름은요, 축소돼요. 동공의 지름이 축소되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다 국가고시 키워드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조명이 밝은 게 좋아요. 왜? 동공 지름이 축소돼서 쪼그라들어서 빛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어둡단 말이죠. 밝은 게 좋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죠? 멀리 이렇게 해놓고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돼요.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
눈꺼풀은 차지죠? 지방이 없으니까 눈이 깊게 패입니다. 눈이 돌출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돌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쑥 들어간다. 녹내장 대 백내장 볼게요. 둘 중에 하나 꼭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제가 문제 낼게 맞춰보세요.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하면 뭐죠? 녹내장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하다? 백내장이죠. 여기서 각막이 혼탁하다 하면은요, 이거는 녹내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수정체가 혼탁하다, 사물이 뿌옇다 하면은 백내장으로 가시고요. 통증이 있다, 안압이 있다 하면은 녹내장인데, 뿌연 것 중에서도 각막이 뿌예하면 요거는 녹내장입니다. 녹각 이렇게 기억할게요. 각막이 뿌예하면 녹내장이고 나머지 뿌연 것은 다 백내장입니다. 문제 맞춰보세요.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면서 안구의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뭐예요? 녹내장이죠. 오른쪽 눈에 녹내장 있는 대상자,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기출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녹내장 있는 사람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은 피하래요. 왜? 우리 무거운 거 들으려면 고개 숙이고 힘주죠?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녹내장에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문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뿌옇다 하니까 백내장이죠. 밤과 밝은 눈빛에서의 눈부심, 눈부심. 밤과 밝은 비읍, 비읍이죠? 백내장, 비읍, 백내장으로 가세요.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남자가 더 흔해요. 남성이 흔하다. 노화에 따른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이 감소한다. 귓바퀴는 커져요? 작아져요. 왠지 줄어들 것 같죠? 아니에요.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귓바퀴에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피부의 탄력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귓바퀴 자체는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사실 좀 귀가 조금 크고 늘어지신 분 많지 않나요? 부처님 귀처럼.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기억하세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이것과 비교하셔야겠죠? 이관이 내측으로 안쪽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하지만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노인성 난청 질환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면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입모양을 그 사람이 봐야지 그나마 알아들어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뇌 분비계 질환,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율은 감소하고요. 공복시의 혈당은 올라가죠. 상승합니다. 포도당의 대사 능력은 감소한다. 대사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건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대사인데요.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이 감소됐어요. 그럼 당이 몸 밖으로 잘 분해되지 않으니까 당이 올라가겠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고요. 인슐린의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게 감소하니까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슐린은 먹는 약으로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주사로 맞아야 되겠죠? 위장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놓는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는 것은요, 기초 대사율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청소년들 기초 대사가 막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나이 먹고는 오히려 예전보다 조금 먹었는데도 살이 찝니다. 기초 대사율이 감소됐기 때문이에요.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뇌분비계 질환이 있을 때는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인민감, 요거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약물에 대한 반응도 민감해집니다. 노인들은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약을 더 조금 먹어야 되거든요. 약에 민감해지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약물 중독에는 더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민감 마다 뭐 하나 더 배웠잖아요. 노인의 피부는 얇고 지방이 없고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진다. 추위와 더위에 더 민감하다는 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호보한다.